그 아빠 기타 물려받아가지고 아들이 개조한 것 맞아. 그런 거 그런 느낌도 있어. 아빠가 블루스 매니아였는데 네. 뭐 아, 블루스야 그런가? 하드락이지 그래서 이러면서 아들이 픽업 바꿔버리고 아들 잘했다 야. 그러니까요. 저는 이 시기에 그 헤드가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이 시기에 헤드는 아마 팬더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 헤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좀 해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벌어요. 디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헤드가 뭔가 선생님과 은총 씨의 의견으로 이제 애매하다. 그 라지 헤드도 아니고 스몰 헤드도 아니고. 그 아무래도 그 미디움 헤드. 요 연도 때가 뭐 상징적인 뭐 아티스트라든가. 없기도 하고 사용한 잘 없을 거예요. 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짐 핸드릭스가 썼던 6869 뭐 이런 거 뭐라던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5762 뭐 60 뭐 이쪽 헤드만 익숙하신 분들은 약간 좀 어색한데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팬더가 여러 부분으로 좀 넓혀가면서 좀 요 모델도 한 번씩 나오고 뭐 예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좀 뭐라 해야 될까 자주 보기는 힘든 네, 헤드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한 분야에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취향이 점점점 극단적으로 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하려면 확 하든가 아, 이게 뭐야 애매하게 이게 오히려 뭘 그 영역에 안 들어와 본 사람은 여기에 작은 헤드도 있고 큰 헤드도 있다 그러면은 아 뭐 중간 거 괜찮지 보다. 약간 이렇게 그 중간 영역에서 약간 양쪽의 그 어떤 메리트를 동시에 가져가는 교집합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여러 레인지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아예 취향이 극단적으로 확고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헤드 크기가 애매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고인물들의 그냥 쓸데없는 취향일 수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어 그래 저게 애매한 건가 이렇게 뭐 처음에 많이 경험을 안 해보신 상태에서 동조하실 네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러나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더에서 만든 기타 스트레치고는 어떻게 보면 좀 공임이 좀 많이 들어가는 왜냐하면 바인딩도 들어가고 어쨌든 헤드도 좀 더 크니까 목재도 좀 더 많이 들어가고 뭐 그런 재료가 좀 더 풍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은총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신발 조던 고인물이잖아요. 그 조던 고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하이탑 로우탑 말고 그 중간에 미드탑이라고 그거를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애매하다고 싫어하시는 거 애매하다고. 미드는 간 조던으로 안 친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 애들을 보면서도 이거는 뭐야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똑바로 한쪽으로 제대로 하든가 이런 느낌이 많이 볼수록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아예 뷸렛 그러니까 라지 헤드가 나올 거면은 아예 뷸렛 튀어나오고 헤드 확실하게 크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더 원하게 되는 게 아무래도 이게 뭐랄까 취향이 좀 극단적으로 가는 시기라서 그런 게 아닌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했었던 67을 저희가 좀 갖고 왔는데 2024년에 두 개를 했거든요. 1월에 한 기어가 시리얼 넘버 483 모델 역시 67 험싱싱이었고요. 이때 79.67 나왔습니다. 역시 은총 씨랑 했고 이게 약간 그 마이클 란도 같은 그런 느낌이 네, 살짝 맞아요. 났었던 그런 기타였는데 선생님은 깁슨 세션 기타 팬더 그 사이 어딘가 애매한 좋게 아, 말하면 교집합이고 그렇습니다. 은총 씨는 마이클 란더. 란더랑 네, 랜더. 저는 그죠, 이제 그죠. 팬더랑 존서랑 타일러 다 합친 느낌 난다고 더 썰어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올림픽 화이트로 나왔던 445 모델 이것도 역시 79.67이었고 은총 씨랑 함께 했는데요. 선생님 근지구력, 은총 씨는 팬더 범용 기타. 저는 묵직하고 파워 넘치는 기타에서 묵직바 이렇게 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소리 좋아요. 소리 좋아요. 네, 맞아요. 오늘의 험싱싱은 이제 또 썸머 할인 이렇게 해서 조금 가격이 지금 현재 사이트상에서 할인이 많이 돼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900만원은 넘습니다. 930이네요. 네. 시리얼 넘버는 80309, 580309 이렇게 됩니다. 네. Made in USA, 전장 99cm, 무게는 3.52kg, 두께는 44 플러스인데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냥 미리 단위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44.5 플러스 1.5 정도 돼요. 네, 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저희가 근사치로 그냥 점 단위를 얘기를 안 하는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프리티 뚤레 80mm고요.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의 락커 피니쉬, 넥은 바운드 쿼터손 메이플의 유고 스타일 C쉐입 넥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튜너의 본넛. 네, 지금 바인딩 때문에 이쪽에서는 선생님이 확인이 안 되시는데 이쪽에서는 라운드 라미네이티드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판공 힘이 많이 들었네. 그렇죠. 예. 지판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1 전보 6100 프렛이고요. 팬더 쇼버커 지브라 하나가 험버커로 들어가 있고요. 커스텀샵 핸드와운드 FET 64 스트랩픽업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에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까지 네. 올라가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오, 우렁차다. 감이 없지? 이거는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블루스적인 어떤 가지고 있는데 얘가 붙어버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쓸 수 있는 것도 많고 이거 아빠 기타 물려받아가지고 아들이 개조한 것 같아. 맞아. 그런 느낌도 있어. 아빠가 블루스 매니아였는데 뭐 블루스야 하드락이지. 그래서 아들이 픽업 바꿔버리고. 깔끔하게 잘 나죠.
활용도도 많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핸더의 색깔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범용으로 쓰기 좋아요. 네. 네. 블루스맨이었던 아빠가 아들이 개조한 기타 신나게 치고 있는 거. 아들 잘했다 야. 그러니까요. 야 너 개조 좀 잘했네. 개조 막 약간 그래. 좋아요. 어제 네가 칠 거니까 뭐 부자 알아봐라. 대통합. 네. 네, 그럼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뿅. 맞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듀안 올맨과 토니 아이오미 그 어디가? 듀안 올맨과 토니 아이오미. 야, 그거 그 중간 영역을 상상을 해보니까 참 신기한 영역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중간 영역은 없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은데. 그걸 해줄 것 같은 그런 기타. 좋아요.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슈퍼스트렛의 기원 이렇게 슈퍼스트렛의 기원. 좋네요. 그러게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뭔가 그러게요. 이렇게 좀 세게 만들어 놓으니까 좋은데 더 세게 없을까? 더 세게 없을까? 뭐 이렇게 갔던 게 아닐까? 그죠. 뭐 그러니까 더 빨리 칠 수 없을까? 뭐 그리고 뭐 암 하면 좀 더 튠이 틀어지게 할 수 없을까? 뭐 이렇게 뭐 그런 거죠. 더 고출력 없을까? 블루스맨의 아들이 하드락하겠다고 험버커를 받고 그 아들의 아들이 이제 험싱험 플로이드 받고 이러면서 그렇게 변화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은 스티브 바이였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애매한 게 아닙니다. 다 되는 겁니다. 아, 맞아요. 네, 바로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0,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8이고요. 은총씨는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8, 디자인 15, 총점 79.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은 80, 평균은 79점입니다. 네, 계속 뭐 비슷하네요. 79.67, 네, 79, 요 언저리에 있습니다. 네네네. 자, 이렇게 펜더 커스텀샵 두 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깁슨 커스텀샵 두 대가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57 레스폴 골드탑 리이슈와 그리고 레스폴 커스텀 with 에보니 핑거보드 글로스. 가격은 둘 다 괜찮아요. 600만원대 700만원대 지금 뭐 펜더에서 막 계속 900 넘기는 것들 하다가 조금 싼 느낌이 싸네요. 들어요. 네, 좋아요. 가성비 커스텀샵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은총씨와 함께합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